코로나19가 바꿔놓은 평범한 일상이 많습니다만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기쁨도 그중 하나입니다. 대부분의 시립 도서관들이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아 이용이 어려워지자 도서관에서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백혜원 기자입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들이 휴관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. 도서관 정문이 굳게 닫혀 있고 드나드는 사람 없이 썰렁합니다. 그런데 도서관 안 자료실은 책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. 휴관 기간 도서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인터넷으로 원하는 책을 미리 신청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로 다음 날 배달되는 시스템입니다. 신청은 하루에 한 400~500건 정도 되고요. 네. 신청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이제 종합소설이라든가 아동소설, 아동책 그래서 골고루 신청을 해 주셔서 네, 저희가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장난감 도서관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직접 장난감을 둘러보고 골라가던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.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 신청을 하고 이렇게 장난감을 찾으러 오면 직원과 접촉하지 않고도 장난감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. 반납한 장난감은 철저하게 살균, 소독합니다. 어린이집 유치원 못 보내고 가정 양육 중인 부모들에겐 담비 같은 서비스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지금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서 갖고 놀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쉽게 빌릴 수 있고 또 편하게 빌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야속하게 길어지기만 하는 코로나19 사태가 도서관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.